부동산 쪽박 차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납니다. 대박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네요. 만우절날 제가 부디의 한소 특별한 그런 강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이런 겁니다. 제가 시장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여태까지 예측을 해와서 맞았는지 여러분들도 이 방식대로 하시면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대박난다. 자, 그 전에요, 세미나를 안내해드립니다. 자,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본래는 수요일날 10일날 진행을 해야 되는데 10일날이 선거가 있잖아요. 예, 선거 끝난 바로 다음날 따끈따끈하게 그 다음날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요일 2시. 자, 주제는요, 선거 이후 다시 주목해야 할 숨은 투자처 용산입니다. 자, 용산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일자리도 크게 생기고 용산엔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용산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대부분의 지역들이 개발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자,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많은 가격이 그만 올라 있는 그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곧 그런 지역들과 같이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숨은 투자처를 찾는 게 이번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용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오시게 되면은 제가 다 확실하게 다 짚어드립니다. 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1대1 개별 상담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재테크에서 이건 이제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들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요, 뭐 지역이 어디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라는 것은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오르는 흐름으로 가느냐, 내려가는 흐름으로 가느냐, 상승이냐, 하락 흐름으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파악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승 흐름인지 하락 흐름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정말 무시합니다.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요, 현재 상황만 가지고서 시장이 뭐 떨어지느니 오르느니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런데 현재 상황 가지고 판단하는 건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다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시장이 뭐 거래량도 지금 엄청 줄어들고 안 좋다. 지금 뭔가 거래량이 살아난다.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고요.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것들 현재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바로 자, 이 어떤 이 부동산 재테크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은 한번 상승 국면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특성이. 그러다가 이게 지금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락 추세가 나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와요. 하락 추세가 나와. 근데 제가 뭘 전제 조건으로 지금 했죠? 상승장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왜? 상승장은요, 그래프가 항상 일정 시간 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상승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해요. 하락하면 떨어지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쭉 유지가 되고 일시적으로 하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하는 기간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한 3-4개월 정도가 하락을 하다가 원래 추세는 어떤 추세에서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를 잘 봐야 돼요. 자, 반대로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하락장 하락장이에요. 하락 추세. 하락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승으로 이게 갑자기 바뀌어. 상승으로. 추세가 분명히 하락 추세인데 상승으로 바뀌어. 하지만 이 상승도 길어야 3-4개월만 간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추세를 따라서 하락 추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지난해에 한번 보시죠.
지난해 12월 달까지 서울의 매매 거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00몇 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이 되니까 1200건으로 갑자기 휙 늘기 시작해요. 드디어 1월 달에, 지난해 1월입니다. 지난해 1월 달에. 그러더니 2월 달 되니까 2000건이 넘어가요. 3월 달 되니까 또 2000건 그 위로 또 올라가고 해서 3800건까지 계속 올라.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그렇죠?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로 갈 때는, 그리고 10, 11, 12, 이때는 어땠어요? 갑자기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로 가기 시작했죠. 하락 추세로. 하지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쭉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하락 추세로 갔는데 1월 달 되니까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더니 2월 거래량도 1월 거래량 비슷하고 이제 3월 달 거래량이 4월 말이 돼야 나오는데 4월 말이 돼야 나오는데 3월 거래량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3,500건에서 4,000건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대박이죠.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우리는 잘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변수를 살펴야 되는데 국내 변수보다 세계적인 이 외부 변수를 찾아야 돼요. 외부 변수. 외부 변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지난해 미국발 전 세계적인 금리 폭등. 이거 계속 이어지니까 0.75%씩 막 올리고 그냥 저도 처음 봤거든요. 기껏 금리는 오르면은 너무 갑자기 올리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0.25%씩 올리는 게 맞습니다만 워낙 상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9.1%까지 소비자 물가가 오르니까 그냥 막 금리를 급등하게 상당히 빠르게 올렸죠. 규모도 0.75포인트, 0.5포인트 막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외부 변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는 외부 변수예요. 우리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거 다 외부 변수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언제쯤 외부 변수가 사라질까? 이게 봐야 돼요. 외부 변수가 사라지는 그런 시점이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변곡점, 바뀌는 시점이 된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미국발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올해 언제 되느니 설왕설래 말들은 정말 많죠. 하지만 올해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에서는 세 차례 인하를 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24, 25, 26 계속 어떻게 해요? 세 차례씩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발 금리 인하 시기는 제가 판단하는 건 6월이고요, 빠르면. 그리고 늦으면 7월이면은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가게 되면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금리를 올리는 게. 그래서 그 전에, 내릴 것이다. 내리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 전에 일찌감치 내릴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때가 6월이나 7월 금리가 인하되는 이 시점이 외부 변수가 사라지는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도 따라서 내리겠죠.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는데 우리가 안 내려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변수를 보면은 지금 안 좋은 변수,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 뭐 PF 부실, 뭐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경기는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훨씬 나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그래도 2%,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 초반. 지난해 1.4%인가 했죠. 지난해는. 그래서, 아무리 어쩌니저쩌니 해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는 이 고금리 여파로 미국 빼놓고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요, 지금. 근데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면, 그렇다면은 경기도 좀 더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고금리 기조도 사라질 것이고요. PF 부실이 가장 문제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PF 부실로 4월 선거가 끝나면은 무너지는 기업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물론 지금 상당히 이 건설사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 도산하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에서 성장률에서 이 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자꾸 부양을 해? 그냥 놔두면 되지. 놔두면 큰일 나거든. 경제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비중이 커서 어떻게든지 이 건설 경기를 그래도 물론 이제 그 이 대기업들이야 그냥 멀쩡할 거고요. 이 중소기업 중에서 쳐낼 거는 쳐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크게 그렇게 타격을 받을 정도로 경제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건설사가 도산하는 그런 줄도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 PF 부실 문제가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또 계속 이런 기사들 나왔었고 그때마다 별일 없었죠. 그래도 자 정부의 정책 방향 세 번째 정책 방향은 뭘 가리켜요? 재개발 재건축을 가리킨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상태로 가면 몇 년의 파국을 맞는다. 즉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막아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공급량. 근데 공급량 늘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이미 아파트들이 다 집이 젖어 있고 이런 데는요. 결국은 있는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재개발과 재건축이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책들이 연이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그렇죠? 일시집 대책도 그렇고 얼마 전에 나왔던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을 늘리겠다. 이건 뭐 정부의 정책 기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지금보다 나빠질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래서 올해 시장을 저는 이제 상저하고의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뭘 따라가야 돼요? 정책 방향을 따라가야 돼. 정책 방향. 정책 방향이 동쪽인데 서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뭐가 커진다고요? 양극화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이에요. 양극화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뭐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빨리빨리 지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업성이잖아요. 그래서 상계주거 5단지인가요? 거기도 추가 부담금 5억이라니까 지금 억소리 내는 거잖아요. 추가 부담금 5억이라니. 그래서 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린 뭐예요? 입지 가치가 사업성이에요. 로케이션. 입지 가치가 사업성. 입지 가치가 높은 데들은 사업성이 당연히 높을 거고요.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데들은 사업성이 떨어질 거예요.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사업성이 좋아서 모든 주민들이 막 빨리 해, 동의를 막 하고 이랬을 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사업성이 없는 것들도 어떻게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 들어가 살까?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곳 아마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살고 싶은데 어디야? 아, 나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 다 할 거야. 단지 강남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여력만 된다면 들어가 살고 싶은 거죠. 마포에도 살고 싶고 용산에도 살고 싶고 송동구에도 가서 살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력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입지 가치가 사업성을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입지 가치 좋은 곳.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지 가치가 뛰어난 곳에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앞으로의 우리 미래 투자의 명확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출산 양극화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출산 양극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출산 양극화 시대, 저출산이 돼서 뭐 집값이 집을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믿지 마세요. 저출산이 돼서 그리고 주택 보험률도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돼 있고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집 살 사람이 없으니 집값은 떨어질 거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입지 가치가 높은 곳은 지속적으로 거기는 사람들 수요가 많으니까 상승할 거고요.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곳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커지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초양극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저출산 양극화 시대에는 어떤 거예요? 모든 지역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이 딱 갈라지는 그런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재테크는 뭐가 중요해요? 지역 선택이 중요해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많은 투자자들을 투자시키면서 항상 입지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싸다고 외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은요, 지방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내가 만족도만 높으면 돼, 사실. 불편하지 않고.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대부분의 사람, 이런 것들이 집값이 오른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부양을 하고 뭐 사업성이 없는 쪽에 재개발을 어떻게든지 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오르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앞으로는 그렇게 양극화가 커지는 시점. 그래서 향후 부동산 재테크는요, 이 지역 선택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고요. 항상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자, 4월 11일 특별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선거 이후 다시 주목해야 할 숨은 투자처 용산입니다. 숨은 투자처. 다들 오픈이 돼 있고 개발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개발이 진행이 곧 될 만한 곳, 아직까지 가격이 안 오른 곳은 어딜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윈스턴 처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정말 저 이 얘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비관론자들, 낙관론자 항상 같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정말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전부 긍정적인 거고 하나가 좀 비관적인 거라면 그 하나를 어떻게든지 부각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돼. 아무리 9가지가 좋아도 이 한 가지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낙관론자는요, 어떻게 해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비관적이야. 한 가지가 긍정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낙관론자는 그 한 가지 긍정적인 걸 어떻게든지 좋게 보려고 하는 게 낙관론자입니다. 돈은 누가 벌까요? 낙관론자가 버는 거예요. 재테크도 낙관론자가 잘하지 비관론자는 절대 못합니다. 즉,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떨어져? 떨어지긴 뭐가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 못 봅니다. 오를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암시를 해야지 이런 분들이 돈도 버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제는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재테크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